오른쪽 바에 보이시면 그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들이 쫙 떠 있죠. 하지만 오른쪽엔 뭐가 뜰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어머어스, 뭐 무슨 게임, 뭐 BTS 다 이걸로 떠요. 재생 목록으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그 관련 영상으로 최대한 노출이 더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영상을 보여줄 때 이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보면은 크래프티 커셔라고 해가지고 구글 크롬에서만 작동을 해요. 구글 크롬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그 마우스 커셔, 그러니까 마우스의 위치라든가 내가 타자 칠 때, 시프트키 누를 때, 뭐 딜리트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이제 게임 방송이나 보셨으면은 어떤 키를 누르고, 아니면 제 팅커캐드 영상을 보셨더라면 제가 시프트키 누르고 화면 돌릴 때나 이런 게 이제 화면에 송출되게 하는 게 크롬에서만 작동되는 게 있어요. 이게 크래프티 커셔라고 하는 거고요. 이 크래프티 커셔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이제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때문에 집중도가 올라가죠.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채널. 저는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채널 안에는 이제 재생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형태의 영상이 있어요.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일 형태의 영상들의 묶음이죠. 같은 어떤 주제로서의 영상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재생 목록을 재생을 하는 거와 단일 영상을 재생을 하는 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단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영상,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재생 목록에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 재생 목록에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 모두 재생이라고 하는 저 제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영상에 있는 저 썸네일이라고 하죠, 저 그림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 다 다르게 뜹니다. 뭔가 좀 다르게 떠요. 영상은 재생이 되지만 저게 조금씩 시츄에이션이 다르거든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구성이 이제 각각의 어떤 채널들이 있고, 그 채널 안에는 영상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영상만 쭉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채널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채널 안에 이제 재생 목록, 어떤 특정 주제별로 묶어 놓죠. 지금 여기 화면이랑 여기 화면이랑, 자, 아이고, 그쵸? 지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요 첫 번째 화면이 재생 목록에서 재생이 된 영상이에요. 같은 영상인데 재생 목록에서 진행이 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바에 보이시면 그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들이 쫙 떠 있죠. 그리고 저 순서대로 영상이 나가는 거고요. 재생 목록이 아니라 단일 영상으로 클릭해서 영상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제가 보고 있는 그 3D 프린터, 3D 모델링이 관심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걸로 뜨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링크를 주셨을 때 팅커캐드 영상은 뜰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엔 뭐가 뜰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어머어스, 뭐 무슨 게임, 뭐 BTS 다 이걸로 떠요. 그래서 영상을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재생 목록으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그 관련 영상으로 최대한 노출이 더 많이 되니까요. 물론 딴 거 누르면 딴 영상 가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노출이라는 게 크니까 조금은 하나의 단일 영상보다는 재생 목록으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무섭죠. 지연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단일 영상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시면 저기 보이는 공유를 클릭하게 되면 단일 영상의 링크가 나갑니다. 하나의 영상에 대한 링크가 나가는 거고요. 재생 목록 같은 경우에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야 재생 목록으로 공유하는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간다거나, 재생 목록에 이름을 클릭하면 이 재생 목록에 지금 관련된 영상들이 리스트업이 쫙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저 공유하기 같은 화살표지만 단일 영상으로 했을 때는 저 영상만 공유가 되는 거고요. 재생 목록에서는 저걸 누르면 주소가 다르게 나와요. 네, 재생 목록으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받은 사람이 클릭하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처럼 하나의 목록, 여러 영상들이 한꺼번에 뜨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1번서부터 쭉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재생 목록을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재생 목록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치면 그 밑에 보면요. 필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저거를 클릭해야 지금 요 보이는 거에 이게 팝업처럼 열리거든요. 필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야. 그래서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 재생 목록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생 목록들만 검색이 돼요. 그럼 이제 이따 해볼 거예요. 팅커캐드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팅커캐드가 제가 만든 재생 목록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팅커캐드 재생 목록 다 떠요. 재생 목록으로만 뜹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에 따라서 재생 목록을 검색을 해서 재생 목록을 네,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채널에서도 재생 목록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채널에 가서 재생 목록, 이게 보통은 홈이 뜨죠. 홈에 동영상, 동영상은 이제 단일 영상이죠. 하나의 영상들이 쭈루룩 뜨는 거고,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메이커 다은쌤 채널 안에 있는 재생 목록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유튜브 검색하실 때, 그 유튜브 검색창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핸드폰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컴퓨터에서만 보이는 창인데, 전 가장 상단에 있는 검색창은 유튜브 전체 검색창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전체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채널에 들어가면 채널 옆에 검색창이 또 있습니다. 저기서 검색을 하면 그 채널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 채널 안에서 틴커캐드라는 걸 치면 메이커 다은쌤 채널 안에 틴커캐드라고 하는 영상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창을 하실 때도 이제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저 다은쌤 그 무슨 무슨 영상 본것 같은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사실은 전체 영상에서 검색을 하면 찾기가 힘든데 제 채널에 와서 저 검색창에 치면은 쉽게 찾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재생 목록을 다른 사람들 거를 만들어 놓은 걸 공유를 하고 단일 영상보다는 재생 목록을 학생들에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요, 선생님들이 재생 목록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영상까지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좋은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DJ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꼭 DJ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아니면은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잘 골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는 이상한 영상도 있지만 좋은 영상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영상들을 선생님의 컨셉, 선생님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좋은 영상을 고르고 그 영상을 선생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고 그 영상 재생 목록을 공유해주는 영상 DJ죠. 네. 선생님의 역할은 저는 영상 DJ 역할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유튜브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기보다는 영상 DJ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들을 이렇게 좀 관리를, 재생 목록으로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고, 사실 이게 제가 이거를 또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게 영상으로 있어요. 영상 DJ가.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이 재생 목록을 만들면 그 재생 목록을 가지고 선생님의 채널을 꾸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채널을 내가 내 영상을 올려서 채널을 꾸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가져와서 선생님의 채널을 꾸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면 조회수는 원작자에게 다 가요.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유튜브 안에서는 그냥 그 링크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또 요거를 이제 직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니까 이 크롬 화면으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크롬에 로그인된 제 유튜브 계정이
그 보안상의 무슨 문제로 해서 아예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니터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하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니터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크래프티 커셔가 지금 활성화가 된 거고요. 조금 지금 반응이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 마우스 커셔 주변에 노란색으로 나타난 거 보이시나요? 이제 요게 크래프티 커셔라고 하는 건데, 네, 좀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전체, 네,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크래프티 커셔를 키면 요렇게 마우스 화면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프트 누르면, 이거 반응 보이시나요? 시프트 키 누른 거.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타자 튼 것도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제대로 안 쳐지기는 하긴 하지만 일단은 타자 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수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확실히 자 오른쪽 버튼 오른쪽 모서리에 뭐 누르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마우스 커셔 주변에 확실히 하이라이트가 돼 있으면은 잘 보이죠. 확실히 눈에 뜨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크래프티 커셔라고 하는 거는 크롬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커셔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맥을 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찾아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아까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단일 영상하고 재생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일 영상이 아니라 재생 목록으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 채널이니까 제 채널을 활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채널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을 제가 해놨어요. 네, 다은쌤으로 로그인을 하면 여기가 다은쌤 로고가 똑같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선생님들도 혹시 화면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보이는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그림, 동영상의 그림이 나오는 거 요거 있죠? 요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바로 이제 영상이, 그 단일 영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확실히 줌을 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려니까 많이 버벅이네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썸네일을 클릭해서 나가는 거는 단일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단일 영상을 재생할 때 오른쪽에 나오는 추천 영상들이 여기는 지금 선생님들은 다 다르게 뜨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뜨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다르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요게 이름. 요 이름이 재생 목록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면 이 재생 목록에 포함된 영상들이 쭈루룩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 공유 버튼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보내면 재생 목록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공유를 누르면 단일 영상이에요. 이거 주소가 달라요. 단일 영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뜨는 이 영상의 화면이 아무거나 무작위로 추천이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에 봤던 걸로 대부분 추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몽어스나 무슨 게임이나 게임 방송이나 뭐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누구라든가 이게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구글의 세팅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재생 목록에서 영상을 틀어볼게요. 일단 제가 챙을 따르게 띄우려고 이제 재생 목록 안에서 영상을 클릭해서 틀게 되면 네 일단 오른쪽에 안녕하세요 네. 메이커 오른쪽에 이 재생 목록이 뜨게 되죠. 재생 목록 그래서 영상도 이 진행을 딱히 건들지가 않으면 이 진행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영상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재생 목록으로 공유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채널에서 검색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서, 자, 가장, 유튜브 가장 상단에 있는 검색창, 틴커캐드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러면, 틴커캐드라고 치면,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쭈루룩 나오는데요. 그 검색창 밑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이 필터를 누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내가 필요한 영상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4K 영상을, 360도 영상을, 아니면은 뭐 단편, 장편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죠. 최신 영상으로도, 최신 영상만 찾기,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필터에서 재생 목록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재생 목록으로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만든 틴커캐드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틴커캐드의 재생 목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제 영상을 담아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만든 자기 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재생 목록으로서 검색하는 거 요거 하나랑, 그리고 채널에 입장을 해서, 채널에 입장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장 홈 화면에다가 이렇게 홈 화면에다가 쭈루룩 이제 재생 목록을 이제 팝업을 시켜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보면은 동영상이라고 누르면 이건 단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영상 하나만 보이게 되는 단일 영상이고요. 재생 목록에서 들어가면 목록이죠. 영상의 같은 주조에서 목록으로 들어가서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재생 목록. 근데 유튜브 사용하실 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게, 지금 보이시면, 제 화면을 보시면 유튜브라고 하는 로고 가장 상단에 있는 요 검색창, 여기서의 검색창은 유튜브 전체 검색창입니다. 유튜브 전체 검색창이고요. 채널에 입장을 하면 채널 옆에 검색창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핸드폰에서는 안 보여요. 이건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만 검색이, 여기 보면 채널 안에서의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할 때 많이 쓰는 게 콜라 터지는 영상,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은쌤 채널에다가 콜라를 검색하면 제 콜라 터지는 영상이 바로 나와요. 이건 이제 제 채널 안에서만 무조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영상이, 아 이거 이 사람이 찍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검색창에다가 다은쌤 콜라라고 치는 것보다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여기다 치는 게 더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검색창을 활용할 때도 가장 상단에 있는 전체 검색창과 채널의 검색창을 이제 좀 다르게,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물론 남들이 만든 재생 목록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음악 DJ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구글 계정은 다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 선생님의 이제 채널, 내 채널에 가서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데일리 라이프라고 써놓기는 했는데요. 여기 채널에 있는 영상들은 다은쌤이에서 올린 거, 은희 채널에서 올린 거, 다른 채널에서 올린 걸 그냥 다 제 채널에 지금 영상 재생 목록들을 꾸며놓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고 유튜브에서 있는 좋은 영상들을 찾아서 그거를 주제별로 묶어서 여기에 이제 띄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을 단일 영상이든 재생목록이든 상관없이 영상을 하면 이제 공유 옆에 여기 보면 이제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 요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을 하면 재생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나중에 보겠다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재생목록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시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위해서 영상 DJ, 네,
영상 DJ라고 하는 이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상 목록도 공개, 비공개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개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있는 사용자만 볼 수 있게, 나는 이거 우리 반 애들만 보게 하겠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나만 보겠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냥 전체가 볼 수 있게 하겠다. 자, 여기서 영상 DJ. 자, 다음 쌤이라고 일단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됐죠.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체크가 됐어요. 재생 목록을 만든 거고요. 그러면 재생 목록 같은 경우에 내가 만든 거는 여기 왼쪽에서 재생 목록, 여기 보관함, 재생 목록 여기 생겼네요. 왼쪽에 아마 선생님들이 재생 목록을 만드셨으면 여기 왼쪽에 생겼을 겁니다. 메뉴에 이게 재생 목록이에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요거 하나, 제가 담은 영상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또 어떤 영상을 자, 해외 3D 영상을 그러면 제가 딴 거를 또 검색을 해서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다른 영상, 여기 이 영상도 괜찮다 그러면 저장을 눌러서 재생 목록 영상 DJ에다가 담습니다. 이렇게 끄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 같은 선생님이 원하는 주제로서 영상을 재생 목록을 쭉 담으면 되죠.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죠. 예를 들면 뭐 수학에 필요한 영상들, 국어에 사용할 영상들, 아니면 사회에 필요할 영상들,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뭐 3D 프린터, 기계에 관한 거, 모델링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의 재생 목록을 쭉 묶은 다음에요, 이 묶은 영상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의 본인의 채널에, 여기 채널을, 자기 채널을 들어가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채널 맞춤 설정에다가 들어가서 내 채널에 띄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재생 목록을.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재생 목록을 지금 제가 팅커캐드를 띄워놨는데 이 재생 목록을 콘텐츠 수정. 그래서 오늘 만든 거 지금 영상 DJ 다은쌤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으로 띄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나 어떤 영상에 따라서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고 그 재생 목록으로 선생님의 채널을 꾸미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아마 따라서 해보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지금 이제 화면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하는 걸 쭉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메이커 다은쌤 채널에 가서 재생 목록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무려 7개월 전에 유튜브를 조금 선생님들이 좀 더 좋게, 교육에 좋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 영상 링크를 채팅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재생 목록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 재생 목록으로 내 채널 꾸미는 거 해서 원하는 영상 주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유튜브 내에서 영상을 공유하고 영상을 내 재생 목록에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뭐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공유하겠다라고 하고 공개하는 거잖아요, 영상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좀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 채널에 들어가야 돼요. 내 채널. 자,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내 채널. 내 채널. 내 채널을 가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내 채널. 그러면 내 채널에 가면 보통 선생님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채널 맞춤 설정도 안 뜬다 그러면 이제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야 돼요. 채널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돼 있을 텐데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 요거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거 채널 맞춤 설정. 여기 채널, 아이고. 이걸 띄워야지 또. 이걸 띄워야 좀 잘 보이죠? 자, 요 채널 맞춤 설정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계정을 눌러서 유튜브 스튜디오,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일단은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로 해서 하는 모습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보면, 여기 맨 있어, 맨 밑에 여기 있어요. 맞춤 설정. 이게 채널 설정하는 거예요. 맞춤 설정. 채널 설정. 그래서 채널 설정에서 여기 보면 이제 채널에 추가 추천 섹션. 이제 여기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채널에 놀러 왔을 때 내 채널에서 보여주게 하는 화면들이거든요. 여기에 목록을 아마 그냥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다 칩시다. 제가 지금 또 뭘 잔뜩 해놔가지고. 삭제. 자, 다 삭제. 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섹션 추가죠. 섹션 추가를 해서 여기 보면은 영상, 단일 영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생성된 재생 목록. 여기. 생성된, 아, 그러니까 단일 재생 목록으로 할게요. 단일 재생 목록. 하나의 단일 하나. 단일 재생 목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만든 내 재생 목록이죠. 내 재생 목록에서 아까 만든 영상 DJ를 보여주게 할 수 있고요. 섹션 추가해서 단일 재생 목록. 그러면 내 재생 목록 말고요. 유튜브에는 재생 목록이 많죠. 팅커캐드를 검색을 했더니 다은쌤의 팅커캐드 재생 목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도 내 채널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 여기 두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게시 누를게요. 게시. 게시. 게시를 누르고 다시 이제 내 채널의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아, 이게 아직 반영이 다 안 됐네요. 요새 유튜브가 이게 반응이 좀 느리긴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요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뒤에 게 다 아직 안 지워졌는데 여기서 이제 두 재생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섹션에서 재생 목록. 네. 그래서 영상을 주제로 봐서 재생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으로 선생님의 채널을 꾸미면 됩니다.